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법 기본서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차례를 한번 펴보시죠. 목차. 이 목차를 보시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인데요. 사시문항이 출제가 되고 과락지가 있기에 사시문항 중 16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그래, 16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고 사시문항 중 15개 문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낙방이 되죠. 그래서 16개 이상 꼭 맞춰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총 6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장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차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의 이름이 길죠? 법의 이름을 법명 그런데 이 법의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개법 이렇게 약칭할 겁니다. 국토개법. 이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법은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법들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이 부동산이 무엇이냐? 우리 민법에 부동산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물건, 이걸 정착물이라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축물 있죠. 나무인 수목도 있고요. 교량도 있고.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을 들여다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이런 법들에서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규제해가지고 공익을 보호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이 여섯 가지 법률상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가겠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이걸 공법이라 하죠. 그런 법으로는 수십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실무를 수행할 때에 이 정도의 법적 지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중개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겠다 해서 편의상 6개 법률을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6개 법률. 자, 그리고 이 6가지 법률은 다 부동산인 토지하고 건축물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이 여섯 가지 법입니다. 여섯 가지 법이에요. 이 여섯 가지 법도요, 바로 그 비중이 좀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실무를 수행할 때에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1번이에요, 1번.
이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들이 이것들인데, 이런 토지하고 건축물 중 어느 것이 물량적으로 많습니까? 토지가 훨씬 많죠? 그런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이게 가장 현장에서 많이 써먹는 법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법이 이 법이니까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출제 문항수도 많아요. 우리 부동산법 40문항이 출제된다 했는데요. 이것은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인데, 이것은 일곱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또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건축물을 특정해서 규제하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주택법인데, 이것도 일곱 문제. 자,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세 가지 법을 들여다보니까 출제 문항수가 12문제, 이거 두개 합해서 14문제. 그래, 총몇 개가 됩니까? 바로 26문항이 되죠. 그래서 이세개 법률만 잘 정리하더라도 공법은 일단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중 정리를 하되, 건축법, 주택법을 좀잘 정리하면 공법은 가볍게 50점, 60점 획득해서 합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이걸 집중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십시오.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건축법. 세 번째, 주택법. 이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적용하자, 규제하자라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여기서 또 6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잡아는 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때 그 사업을 할때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은 6문제가 출제돼요. 그리고 농지는 한정된 그런 소중한 국가적 자원이죠. 우리의 국민의 식량의 그 근본이 되니까 식량을 지어가는 근본이 된 것이 농지죠.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 농지 보존 이런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 농지법인데요. 이 농지법은 2문제가 출제돼요. 네, 총 6가지 법률을 가지고 편의상 부동산에 관한 공법 이렇게 해서 한 과목으로 설정해서 40문제 출제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묶어뜨려 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 1번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기본 과정을 그다음에 또 심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 완벽하게 파가지고 12문제 다 맞춰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12문제 맞히면은 나머지 반타작만 해도 쉽게 공법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서도 좀 무난하게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중 공략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들은 반타작 하면 돼, 반타작. 세 문제, 뭐세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한 문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해 나갈 수 있죠. 공법. 일단 16문제 이상 맞히되 뭐 24개 맞히면 60점인데요. 뭐 그건 60점 맞았다. 그러면 다른 시험에 있어서 100점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0점 맞히면 제 역할 다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공법이 좀
잘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겨우 50 나왔다, 뭐 45점 나왔다. 그러하더라도 이 차는 세 과목으로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법, 세법으로 공시법에서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효자 과목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을 열공해서 80점 이상 본 시험장에서 얻으면 여기다 공법에다 좀 보태줘가지고 쉽게 2차를 통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법을 저하고 손잡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시험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이 저하고 손잡고 끝까지 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러한 여섯 가지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기초 강의,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 다음에 또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함께 또 반복적으로 할 것이고, 또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할 것이고, 또 동영모의사 가지고 할 것이고, 백선 가지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년 2023년도 34회 10월 28일 시험이 있을 건데요. 그때까지 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2023년도 10월 28일 시험장에서는 웃으면서 문제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가지고 힘차게 우리가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신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실한 노력도 수반돼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힘차게 성실하게 나가도록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아무튼 이 부동산법은 이렇게 여섯 가지 범위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법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목차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국토계획법 12문제, 도시계획법 6문제, 도시및 주관경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딱 목차에다 한번 써보시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이렇게 6개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더라. 각각 출제 문항은 이렇다더라. 이 정도를 먼저 알고 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 16페이지 나오죠. 우리 기본서를 보면 16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돼요.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국토가 있다. 원래 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저 북측까지 영토로 설정하고 있어요. 북측까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이 있어서 이런 헌법의 하위 규범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은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할 때 이쪽 휴전선을 넘어서 효력을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때 국토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전국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 있는 것을 전국의 토지해서 국토랍니다. 국토. 그래, 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다. 그때 중개 대상물로 삼을 수 있는 대표 문제가 물건이 이런 국토에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 물건이 되죠. 그래, 그러한 중개 물건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를 해 줌으로써 바로 중개 계약이 성사됐다면 수고조로 중개 보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중개 보수를 받는 만큼 그 중개 의뢰인에게 이런 공법상 여러 가지 이용 제한, 거래 제한에 대하여 확인해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해줄 의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의무를 잘못 이행해서 즉 법적 지시 짧아 가지고 잘못 이행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책임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깔끔하게
징계물을 수행해서 징계보수를 받아 가려면 바로 이 공법적 지식을 습득해서 체화시켜 놓고 있어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중개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그 중개를 해나갈 수 있죠. 그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공법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이 여섯 가지 법의 내용들은 실물을 수행할 때 아주 기묘하게 활용되는 그런 법적 지식들이니까 잘 좀 시험 공부할 때도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 이 남쪽에 있는 국토, 이 국토를 이용할 때에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라 해서 그 법의 이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 이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니까 이 법이 가장 중요해요. 또 조금 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라고 했죠. 공법을 공부하실 때에. 그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이 토지하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다. 그래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우리 법에서요 별도로 바로 나눠서 분리해서 법적으로 취급합니다. 별개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토지 등기상 전부증명서, 뭐 건물 전부 등기상 전부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토지하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토지가 훨씬 많죠. 국토인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건축물 있잖아요. 물량적으로 토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법률, 이 두 가지 법은 주로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법이라면 나머지 법들은 대부분 토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토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이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공법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은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건축 생활 때 규제를 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곱 문제 나오죠. 아까 국토개법 열두 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 중에서도 그 용도에 따라 우리 건축법령에서는 29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건축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주택을 바로 건설 공업해 가지고 주택 없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자 해서 그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네. 이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의 한정에서만 그런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에요. 그래 공통점은 건축물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차이점은 건축법은 건축물 전반, 주택법은 주택을 한정해서 그것도 주택도 대규모 건설 공부해서 나갈 때 뭐 주택이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택이 있는데 이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세요. 그래서 30호 이상으로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쓰는데 주택법에서 30세 이상 이렇게 대응으로 건설 공부할 때 적용을 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하여 적용을 하자는 법이 국토개법이 있고 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농지법이 있는데 이 국토는 도시공간도 있고 시골에 농지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산지공간도 있죠. 그때 도시공간에 대하여 적용하겠다라는 법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요. 그리고 시골에 농지 한정에서 적용하자는 법이 농지법이고 그리고 시골에 산지 있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산지개발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과거에 우리 시험법에 있었는데 수험생들의 그 공부량이 너무 부담된다 해서 빼줬습니다. 그리고 산지개발법도 있는데
산지화법은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 이때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계를 한다 그러면 농지법을 잘 알아야, 그 규제 대응을 잘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계를 하게 될 때는 저 신도시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곳에 부동산도 중계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시개발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중개인에게 게 확실하게 법조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해서 설명할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도 공부하고, 그리고 중개활동을 하다 보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 또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대상 물건도 나옵니다. 그런 걸 중개할 때는 무슨 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냐.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바로 정확하게 중개인에게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도 공부합니다. 이런 여섯 가지 법률은 뭐 할 때 필요하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로 하게 되느냐,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 활동을 전개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법률적 지식이니까 이 법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동산 공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려면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들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인데,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국가 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또 수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들을 공법을 합니다. 이런 공법에는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뭐 소송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여섯 가지 법률은 그런 공법의 유형 중에서도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행정법.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상 부동산 행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 작용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법들을 행정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지금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청에서 행정 작용을 가해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행정법을 할 수 있어요. 행정법의 그 공익실현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법들을 정확하게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려면 행정청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행정청.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 체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체계. 체계. 행정청. 앞으로 공법에서 행정청, 행정청 이렇게 나오면요, 이자를 의미합니다. 국지 이렇게. 약자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국가. 그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대장은 누굴까요? 우리 헌법에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밑에 또 국무총리가 있고 행정각부 장관, 대한민국 장관에는 18명이 있는데요. 이런 장관들, 이자들이 하는 것이 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냐? 바로 이 광역 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 넓은 지역에 자치권을 주고 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라는데, 그걸 시도라고 해요. 시도. 또 작은 행정구역에 자치권을 두고 있다 해서 기초자치단체라는데요. 그걸 시군구라 해요. 시군. 그 지역을 책임지는 장들이겠죠. 그 자들을 시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 우리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거래할 때에 개발할 때 규제를 가하도록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있어야 규제를 할 건데요.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지는 법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 여섯 가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행정청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 이 자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가? 규제를 하기 앞서 미리 어떤 계획을 짜는가?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법들이 이런 법들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부터 농지법까지.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행정청하고 그리고 법체계, 이 대한민국 법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법대 아니래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법과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뭐 대한민국 법에는 최고 상위법이 헌법이 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명령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런 행정청하고 법체계, 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체계도 여기 기본서에 따라 제가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하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 강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기초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들, 그런 것으로서 이런 것들, 뭐 행정청이 뭐냐, 법체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각 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뜻은 뭐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